할머니! 안녕하세요. 저 아랑이에요.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? 편찮으신 데 없죠? 아유,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못 나가고 친구들도 잘못 만나신다고요? 아내만 계시니까 진짜 답답하시겠다, 그쵸? 할머니,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은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알려드린 연락처 기억하시죠? 저 아니어도 꼭 거기로 전화하세요.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0만 명의 노인 인구 가운데 독거 노인의 수는 약 42만 명.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,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물론이고요. 생계나 돌봄, 건강과 일자리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을 완화하고 더욱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24시간 어르신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부터 해결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833-2255 대표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! 상담이 필요할 땐 1255라는 의미로 255 어때요? 외우기도 정말 쉽죠? 철이 없었죠. 주말 내내 기다렸다가 평일에 전화했다는 게. 이젠 요일과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전화하세요. 기존의 실군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지만 1833-2255 어르신 전화상담 서비스는 365일 1년 내내 24시간 연결됩니다.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은 낮보다 밤시간대에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.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거죠.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계시는데요. 이 또한 1833-2255로 전화주세요.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각종 복지 정보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순간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필요할 땐 1833-2255를 눌러주세요. 벌써 도며들었다고요? 1833-2255는 상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복지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. 전화 상담에서 인지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장기적인 관리나 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는 서비스인데요.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땐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해 드리는 거죠.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겐 행정복지센터를,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일자리센터를 연계하는 등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네? 1833-2255가 손자손녀보다 나은 것 같다고요? 그만큼 좋으신 거죠? 할머니,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? 상담이 필요할 때 전화번호 몇 번? 맞아요. 1833-2255 꼭 기억하기 약속!